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또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비가 오네요. 예, 지금 오다 안 오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대충 제가 천막을 시켜놨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오늘만 일단 우비 쓰고 먹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니까 좀 너무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요. 예, 재밌게만 좀 봐주시고요. 오늘은 블랙데이입니다. 4월 14일, 2017년 4월 14일인데, 예, 오늘 먹을 메뉴는, 저 어제 좀 약간 괴물짜장 먹고 나서 솔직히 짜장면 별로 먹기가 싫어요. 예, 짜장면 먹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블랙데이인데 뭔가 뭘 먹을까 하다가 지금 짜장밥으로 시켰어요. 볶음밥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볶음밥이고요. 요거는 삼선 볶음밥. 그리고 요거는 새우 볶음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음식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아, 또비또 많이 온다. 아, 학구형 아닙니다. 예, 수업 듣고 왔어요. 어제 고기 많이 먹지 못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어저께 구우면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예. 어저께 솔직히 누구 하나가 많이 안 먹으면 70인분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다, 네분다 진짜 열심히 먹어서 성공했습니다, 어저께. 뷔페에서 쫓겨날 뻔했죠. 무한리필 집에서.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맛 비교부터 하기 위해서 하나, 한 입씩 먹어볼게요, 한 입씩. 맛있어. 그냥 볶음밥이에요. 이건 삼선이야, 삼선. 뭐가 다른지 한번 맛을 보자. 이 버섯이 좀더 들어가 있고, 약간 좀 버섯 맛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요건 새우 볶음밥이에요. 요건 뭐 보나마나 새우가 엄청 많으니까 새우 맛이 많이 나겠네요. 요건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새우 볶음밥 맛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막 비벼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들? 비벼 먹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씩 약간 이렇게 약간 찍먹 스타일로 부어서 이렇게, 아,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먹을까요? 짬뽕 국물도 한번 먹어보자. 비 오는데, 비가 또 살짝 그쳤어요, 여러분들. 다행히. 근데 오다 안 오다 하더라고, 오늘. 아, 짬뽕 먹고 싶다. 근데 또 갑자기. 예, 아,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일단 맛을 한 번씩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 입씩 드릴게요. 자, 그냥 볶음밥입니다. 자, 드세요. 아, 드셨죠? 아, 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음식은 비를 직방으로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선 짬뽕, 삼선 짜장, 삼선 볶음밥도 한입 드릴게요. 자, 삼선 볶음밥. 아, 떨어졌다. 짬뽕도 시키라고요, 형님? 짬뽕도 시켜 먹을까? 짬뽕 국물이 있어요, 근데, 형님. 일단 먹어보고 시킬게요, 형님. 왜냐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양이 될수 있거든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후루룩 짭짭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무지랑, 여러분들, 블랙데이인데 솔로이신 분들, 짜장면 한 그릇씩 드셨습니까, 형님들? 푸파급이라고요? 저는 이틀 연속 푸파하지 않습니다. 예, 어제 먹고 왔기 때문에, 어제 70인분 먹고 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세 그릇만 먹는 거예요. 솔로 손이라고요? 그럼 빨리 짜장면 시키세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먹읍시다. 새우볶음밥 맛있네. 요거 한번 알차게 한번 먹어보자.
새우볶음밥이 괜찮아. 아, 짜파게티 먹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격은 요거 6,000원, 요거 8,000원, 8,000원이에요, 여러분들. 비 오다 안 오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약하게 내리는데 그냥 머리에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우비 사이즈가 제 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비가 작아서 머리까지 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요. 먹다 보면 자꾸 내려가. 이거 식목일 행사 날 하나 받은 거거든요. 먹어. 벌레가 날아다니노. 삼선은 원래 여러분들 버섯 많이 들어가는 게 삼선이에요. 저번에 삼선 짬뽕 먹을 때도 버섯이 좀 많던데. 아,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냐고요? 네, 먹어야 됩니다. 저는 신입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비가 와도. 여러분들 빨리 짜장면 시키세요. 블랙데이 날 짜장면 먹어야 됩니다. 면 지르면 볶음밥 시키시고요. 아, 파라솔이 없어요. 잠깐, 음식이 이렇게 놨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요래 놔두는 게 좋나? 아, 요러면 너무 짜장만 보이네. 결혼해서 평생 못 먹는다고요? 아니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뭐 발렌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 때 무조건 뭐 초콜릿이랑 사탕 받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못 받으셨잖아요. 못 받으셨잖아요. 세 개 지금 다 못 먹을 것 같다고요? 지금 저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짬뽕을 한 그릇 더 시켜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방공기술 다 먹었어. 반이나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번에 짜장면, 아, 짬뽕 세 종류 시리즈로 먹을 때는 그 짬뽕 개개의 그 맛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짜장에 밥 넣는 그게 똑같아 가지고 약간 씹히는 맛, 이거 삼선 같은 경우는 약간 씹히는 맛 좀 달라지고 요건 그냥 새우가 좀 더 많다는 거? 약간 그런 차이야. 아, 줄리아님, 아, 저녁에 자주 보시는데, 아, 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좀 있으면 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학교만 안 다니면 저녁에도 할게요. 그리고 종종 저녁에도 할게요, 여러분들. 뭐, 낮이고 저녁이고, 가릴 틈이 없습니다. 이제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면 아침에도 먹을게요. 솔직히 근데 졸업하면 취업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거 직업으로, BJ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짜장이 살짝씩 부족하네. 근데 밥만 많고 짜장이 좀 배분을 잘해서 먹어야겠다. 아니, 저는 BJ로
승부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저는 방송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근데 솔직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부르더라고. 어저께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솀직히 오늘 이거 3개 시켜서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야 이제 제가 먹방 BJ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먹으니까 먹네요 그냥. 아니요 단무지 같은 거 있잖아 여기. 나 짬뽕은 뭐 흔들릴게요. 이거 일 하다가 여기 터졌어. 겨드랑이 쪽에. 아. 아니, 근데 오늘 웃긴 게 제가 처음에 여기다 세팅을 했어요. 평상에다가. 또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차마 밑으로 옮겼어요. 그것도 옮기니까 비가 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그냥 아 오다 안 오다 하니까 그냥 여기서 먹자 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아 예예. 대양대신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맛있게 많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여러분들 밥 세 그릇 정도는 그냥 삘 받을 때 먹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원래 많이 안 먹어요. 저도 많이 안 먹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블랙데이니까 느낌을 한번 살려보려고. 아니 하나만 시켜서 먹으면 재미없잖아 블랙데이인데. 그리고 먹방을 계속 하다보면 BJ들이 일부러 아 질착 감사합니다. 일부러 억지로 많이 먹는게 아니라 먹다보면 배가 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자기 양이 늘기 때문에 점점 많이 먹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왜 또 양을 점점 많이 먹냐면 여기에 좀 푸짐하게 보여야지 더 맛있어 보여요. 다 안 먹더라도. 거기에다가 또 너무 조금 먹으면 방송이 너무 빨리 끝나요 여러분들. 왜냐면 먹방은 게임 BJ도 게임할 때 많이 보고 소통할 때 싹 나가잖아요. 다른 게임 하는 거 보러 가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먹방도 그러니까 롤 플레이를 보려고 롤 BJ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방도 약간 이 먹는 플레이, 먹방 플레이를 보려고 보는 건데 이걸 그냥 하나만 먹는다. 방송 분량이 안 나온다니까. 먹을 때가 시청자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시청자가 조금 들어오다가 한 그릇 다 먹어서 끝나면 그거 그냥 끝이에요. 아 국방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어제는 제가 또 그 컨텐츠 나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블랙데이라서 원래 시켜 먹으려고 했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 시청자도 100분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만약에 한 그릇 먹었다 치면은 지금 벌써 다 먹었어요. 조금 시청자분들이 오시다가 나간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일이다 보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 아 명준님 반갑습니다.
아니 블랙데이인데 무조건 그냥 까만 거 짜장 먹으면 되잖아요. 짜장밥이잖아 이거. 뭐 꼭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짜장 먹으면 되지 뭐.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 아 그리고 괴물 짜장 갔다 와서 지금 짜장면 못 먹겠어요 여러분들. 짜장면이 안 당겨. 여기 지금 짜장이 모자라. 내 짜장을 처음에 너무 많이 먹었나봐. 비율 잘못 맞췄어 여러분들. 아 어제 방송 보고 오셨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남순댕님도 반갑습니다. 어제 뵌 것 같은데 다들? 반갑습니다. 그럼 짜장 시키자고요? 빰때 맞습니다. 네 괴물짜장 억지로 성공하고 왔어요. 겨우 성공했지. 약간 이제 짜장이 아니라 짬뽕밥처럼 먹을게요 형님 그러면. 이 집은 짜장도 많은데 밥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거 밥 남으면 짬뽕밥처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짬뽕 국물도 있는데. 에? 짬짜? 짬짜면 한 개 시키라고요 형님? 아 줄리아님 오늘 처음 보셨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형님 아 짬짜면은 좀 아 아닙니다 형님. 제가 어저께 그래도 그 도전 먹방 하고 왔는데 오늘 약간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예? 어제 도전 먹방 하고 왔는데 컨디션 관리해야죠. 방송만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세 그릇만 시킨 거예요 형님. 컨디션 안 좋은 거 알잖아요 형님. 제가 원래 딴 날 같았으면 한 다섯 그릇 시켰겠지. 왜 세 그릇만 시켰겠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니까. 짜장 부족하면 짬뽕밥으로 먹으면 되지. 지금 새우볶음밥 다 먹었고. 고성이 남팔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뭐 시키라고요? 와 형님 아 진짜 이것만 해도 많은데 시키지 말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시키라고 했어도 안 시키려고 했어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예. 뭐 별풍선 받았다고 제가 뭐 음식 시키고. 예. 저 별풍선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 몸 안 좋은데 방송하는 학고 BJ의 서러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저께 가서 저 약간 숟가락 놓고 얘기 좀 썰 좀 풀고 얘기할게요. 아 별풍선에 아니 별풍선에 움직이긴 하죠 형님. 오리개라든지 리액션도 해드리고. 예 형님 아 제가 실수했네요. 하지만 안 시키겠다는 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보는 겁니다 형님. 제가 저분이 몸이 안 좋은데 방송하는 학고 BJ에 서롬하는데 제가 학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신입이고 일반 BJ일 뿐이지 학고 BJ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민호 형님, 수정님, 행초 형님 이렇게 해서 방송 오래 하신 분들이랑 같이 합동 방송 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제 주변의 신입 BJ들은 좀 방송을 많이 쉬거든요. 제 친하니까 말할 수 할 수 있어. 저도 좀 많이 쉬었고. 근데 오히려 그 메이저 BJ 베스트 BJ 달고 계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방송하세요. 더 열심히.
진짜 안 쉬고, 민호 형님 같은 거는 어저께 새벽에 그렇게 방송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새벽에 또 소통 방송 하셨어요, 아침까지. 그리고 수정님 같은 경우는 오늘 본사 인터뷰 가시고 오늘 또 방송 키신다고 하셨고, 야방에서.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 학고라서 방송을 뭐, 아 학고 아니고 신입이라서 뭐 방송을 아 몸이 안 좋은데 쉬고 하고 뭐 그게 아니라 뭐 메이저기 때문에 신입이기 때문에 방송을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메이저인 거예요. 방송을 뭐 오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더 열심히 하세요. 진짜 제가 어저께 많이 반성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방송을. 제가 뭐 어저께 직접 하는 모습도 봤고 끝나고 얘기도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학고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메이저인 거예요. 반대로 된 거야.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여태껏.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려고요, 형님들. 예. 아, 소고기 먹방 감사합니다, 영우님. 아, 어저께 보셨군요. 예. 맞아요. 오히려 진짜 그 잘 나가시는 분들이 방송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컨텐츠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그래요. 진짜 제가 진짜 어저께 많이 배웠어요, 진짜. 두 분 형님이랑 또 수정님이랑 다 제 BJ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제가 어제 많이 배웠어요, 진짜. 반성도 많이 하고. 예. 뭐 몸 안 좋다고 방송 쉬고 아니 근데 그건 죄송해요. 그건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세 그릇밖에 못 먹어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예. 아니 다섯 그릇 시킬 수는 있는데 못 먹으니까. 그건 좀 죄송합니다. 매번 말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또 다 먹어볼게요. 네, 저 먹방이 주 컨텐츠예요. 옥탑방 먹방. 아, 근데 저 쿡방이죠, 쿡방. 저 원래 만들어 먹어요. 여기 옆에 평상 있잖아요, 여기서. 저 테이블에서 먹을 때도 있고. 아, 천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아, 또 비운다, 씨. 이게 비벼 먹으면은 짜장 비율이 맞는데 이렇게 떠서 이렇게 조금씩 떠서 먹으니까 짜장이 좀 부족하네. 비벼 먹어야겠다, 남은 거를. 아, 저 먹방 전사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뭐 남현님 뭔 일 있나. 아, 또 비와가지고 휴대폰에 물 다 떨어진다. 아, 나. 아, 비는 양념이냐고요? 나 유튜브 보다가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형님. 남현이 말하자마자 왔네. 매니저 여러분들 매니저 기다렸는데 매니저 왔어. 왜 매니저 없냐 했는데 매니저 바로 왔어. 남현이 왔어.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자꾸 벗겨져. 아, 진짜 머리가 커서 그런가?
반말은 함부로 못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긴 게 이래가지고. 아, 시청자들이, 아니, 괜찮아. 왜 비 맞으면서 먹냐고요? 저는 원래 옥탑방에서 방송을 하는데 비가 오네요. 천막이랑 사야 되는데, 천막을 아직 못 샀어. 아, 병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비 맞으면서 먹는 거 익숙합니다. 예. 옛날보다 좋아진 거예요. 아, 집안에서요? 제가 원래 컨셉이 옥탑방 먹방이라서 방에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팬분들이 비 올 때는 제발 뭐 아니면 한파주의보 이럴 때는 제발 좀 집에서 먹으면 안 되냐 막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또 집에 들어가는 순간 넌 초심을 잃었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옥탑방이 제 초심입니다. 이래놓고 한 몇 달 뒤에 또 들어가는 거 아이가 집에. 여러분들 장마예요. 태풍 왔어요. 밖에서 어떻게 먹어요? 이러면서 또 집에 실적 기어 들어가는 거 아이가? 자, 알겠습니다. 푸파데이 무조건 참여해서, 예, 또 그러면서 승부하면서, 싸우면서 또 이제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부남 아닙니다. 장마 때 뭐 어쩔 수 없죠. 뭐, 장비 단디 사가지고 해야죠. 방송, 밖에서. 아니, 근데, 장마랑 폭우는 괜찮은데 태풍 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태풍 태풍 올 때 어떡합니까? 저는 아, 예, 먹방 전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태풍 올 때 좀 날라가잖아. 진짜 이게 날라다니잖아요. 여기서 먹다가 막 판때기 날라서 탁 대가리 맞으면 바로 가는 거 아니야. 막 판때기 막 날라다니고 막 철판 날라다니고 막 그런데 여기 뭐 쉬 날라 핑! 아! 아, 근데 내 머리가 더 단단하나? 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태풍 잘 안 오더라고. 아, 전투식량으로 재난 먹방하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예. 전투식량 단디 사놓을게요. 또 전쟁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예, 저는 이제 전쟁 일어나면 바로 싸우러 가야죠. 예비군이니까. 저는 안 돼. 민병님이랑은 푸드 파이터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격차가 너무 나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 끝판은 아마 계속 못 깰 것 같아요. 제가 괴물짜장 직관해본 결과 못 이깁니다. 절대. 아, 네온비님 반갑습니다. 네네, 행주님 매니저님이시잖아요. 대학생. 아, 감사합니다. 놀러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 짜장이 별로 없어. 이거 짬뽕밥으로 먹어야겠다. 네온비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요거는 짜장밥으로 먹고. 와, 네온비님께서 또 11개. 1 더하기 1은 흥요미. 죄송합니다. 아, 비 너무 많이 오는데 갑자기 또. 아, 팬가위바로 눌러오셨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로 정색하시는데 팬가위바로 놀러왔어요 이러면서 이모티콘 보냈는데 바로 제 리액션 보고 바로 정색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저 채팅창이랑 그 풍선 그거를 그 전자혜성이랑 여기 세팅했는데 지금 좀 이상하죠? 다시 내일부터 잘 그거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세팅 한번 잘 만져볼게요. 아, 송광호 형님, 영화를 보면 제가 생각날 것 같다고요? 원래 저를 보면 송광호 형님이 생각나는데 이제 반대로? 약간 유기적으로? 이러다가 송광호 형님이랑 나중에 만나겠는데? 아, 먹방 잘 보고 있어요, 흥삼씨? 막 이러면서. 음방하신다고요? 근데 노래 진짜 잘하시죠, 맞죠? 아, 진짜 이거 머리가 커서 그런가 자꾸 이거 벗겨지네. 말없이 먹기만 잘하는 줄 알았다고요. 어저께는 또 많이 먹어야 됐으니까 말없이 먹기만 했죠. 제 유튜브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야, 먹방인데 입 다물고 먹어라, 이런 댓글 엄청 많아요. 말 많아가지고. 먹방이면 먹방답게 입 다물고 먹어라, 임마. 요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먹고 꺼보려고요. 예. 저는 그런 댓글 달리면, 네, 알겠습니다. 입 다물고 먹을게요. 이렇게 바로 댓글 달아드립니다, 앞으로는. 근데 짬뽕밥 이거 마지막으로 먹으면 돼. 근데 어저께, 아, 어저께가 아니라 솔직히 연예인들이 악플 보고 약간 상처받는다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막 우울증이라든지 뭐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 보고, 아니 무슨 악플 때문에 그러냐, 무시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아니면 그냥 쌩 까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와, 근데 진짜, 예, 유튜브에, 예, 댓글 좀, 예, 좀 좋게 좀 달아주십시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씩 유튜브 들어가서 그 종 표시 이렇게 누르면 댓글 달렸는 거 나오거든요. 한 번씩 진짜 부들부들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더 발전해야죠, 네. 근데 한 번씩 보면, 뭐, 이런 댓글 보면 사실 솔직히 좀 열받아요. 쩝쩝 극혐.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입 다물고 먹으세요. 그러고. 아무튼 그런 류? 난 내 딴에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쩝쩝거린다고 극혐이다 막 그러고, 약간 인신공격성으로 막 그렇게 아니 그러면 안 보면 되는데 꼭 거기에 쩝쩝 극혐, 아니 쩝쩝거리는 먹방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거기다 쩝쩝 극혐 이렇게 딱 네 글자 달아놓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씩 이렇게 볼 때, 아, 장난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예 댓글 안 달리는 것보다 그런 댓글도 달리고 하니까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한 그런 거는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좀 자제해 주세요. 예, 아이 쩝쩝거린다고 극혐이라뇨. 맛있게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리고 나 입 다물고 먹으라는 솔직히 진짜 열받네. 아니 아프리카 TV가 소통하는 건데 입 다물고 어떻게 먹어? 그냥 계속 먹기만 해요. 그냥 계속 먹어요. 그냥 먹고 땡끝 이러냐고. 물론 유튜브 영상이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그래야 되잖아. 넌 말이 너무 많다. 입 다물어라. 막 이래야 되더라고. 와. 그렇게 하면 아프리카 TV에서 시청자분들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니는 소통 안 하냐?
유튜브는 좀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한 번씩 약간 부들부들 합니다, 예. 새끼가. 장난입니다. 악플이라도 좋으니까 유튜브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ASMR이나 은혜070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빨리 세팅 치세요. 이제 전자여성 뜬단 말이에요. 세팅 치세요. 빨리 빨리요. 빨리 치세요. 아, 늦었는 것 같다.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예, 비 오다 안 오다 해요. 오락가락해요 지금. 지금은 또 약간 그쳤어요. 근데 진짜 악플은 한두 개예요. 열심히 하시네요. 막 성공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러고 아니면은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열심히 하세요. 성공하실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요. 예. 마지막 한 숟가락 맛있게 먹을게요. 아우. 여러분들 다 먹었습니다. 끝. 아, 예.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